덕질에는 300여 명이 사는 대부분이 쌀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데요. 덕질에 도착하니까 버스만큼 큰 기계가 논 위를 오가느라 아주 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여, 벼 수확. 벼 수확하세요? 예. 우와. 9월은 결실의 계절. 덕질이에서는 쌀 추수가 한창입니다. 이번에 쌀 농사 좀 마음에 드시게 나온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좋아. 어, 그래요? 이거는 밥에 넣으면 콕 하고 냄새도 향이 좋고. 밭보다 논이 많은 곡창지대로 경북 지역에서는 맛있는 쌀 추산지로 유명했다는데요. 보는 이도 풍요로운 덕질이의 풍경. 이렇게 들판이 황금이 됐잖아요. 네. 마음도 반짝반짝해지잖아요. 황금. 이게 다 밥이에요. 밥. 밥. 응? 뭐 하시는 거지? 응?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이 온과 여행하는 여기 덕질이 여행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다 뭔가 신기해 보여서 뭐 하세요? 네. 마늘. 마늘 씨를 골라요? 마늘 씨 골라. 의성하면 마늘, 마늘이죠. 마누라보다 마늘꼴을 더 자주 보게 된다는 마늘 세상인데, 의성에서는 500여 년 전부터 마늘을 재배, 한지역 마늘 생산량 전국 1위를 자랑합니다. 이거 이렇게 놔둬도 될까요? 어, 주님. 오! 와, 이게 어머님 농사진 마늘이에요? 네. 우와. 아들이지 있지. 내가 육종 마늘 작년에. 육종 마늘이요? 예, 육종 마늘. 원래 어성 육종 마늘이 좋다 하잖니. 오, 그 유명한 육종 마늘에서. 예. 알이 굵고 단단해서 저장성이 좋기로 유명한 의성 육종 마늘. 5쪽도 아닙니다. 7쪽도 아닙니다. 6개. 덕질이 명품 육종 마늘. 시프. 시마늘 고르기 작업을 하시는 어르신들. 썩지 않고 건강한 마늘만 골라 한 알씩 정성스레 놓으면 완성. 먹으면 매부민성도 그 이제 뒷맛이 달콤한 맛이 들고. 달고 약간 달큰하고 맵고 그래 의성마늘. 아, 의성마늘이요? 예? 이거 한번 먹어봐요. 먹어봐요? 네. 아, 맛을 먹고 그냥 거의 한 입씩 먹어요. 맵네요. 무슨 맛이에요? 네. 매운 맛이에요. 혀가 전기에 감전됐어요. 찌릿해요.